블랙 마스크 당신은 누구입니까? 조선일보마저 갈 길 바쁜 이낙연을 때렸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이낙연 당으론 미래 없다. 갈라선 탈당파. 전 영상으로 전해드렸던 이현욱 종촌 이탈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정말 핵심을 콕 전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필요 없지요. 헤드라인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낙연으로는 미래가 없다. 김여사가 대국민 영상 메시지 녹화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하루 종일 KBS 대담 녹화를 진행했고 이후 명절 메시지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김여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KBS 대담 녹화 역시 비판 기사들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노컷뉴스에서는 대통령 사과의 기술, 병명을 담는다면 자칫 폭망할 수도 있다 라며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중앙일보는 사실상 기자회견 무산, 윤석열 출범 2년차 딱 한 번 기자회견 했다 라며 불통을 강조했습니다. 불통. 동아일보는 김여사 때문이냐 다시 생각하라 라며 당장 멈추라는 기조의 칼럼을 썼습니다. 만약 이번 KBS 녹화대담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사과를 하거나 거짓말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역풍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눈물의 사과를 하든 진솔된 사과를 하든 역풍은 불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역풍이 불 것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대담이다. 안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그런데 왜 하나? 그런데 왜 할까? 다급하니까 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지율 폭락하니 선택한 자충수였다. 블랙 마스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 블랙 마스크 이 사람은 시종일관 전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죠. 10분간의 영상 중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블랙 마스크는 누구일까? 자, 현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우산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혈흔이 지금 묻어 있죠. 곳곳에 등장하는 블랙 마스크. 국정원 직원인가요? 아니면 정보과 형사인가요? 블랙 마스크 누구일까요? 아, 이거는 100% 테러. 아니, 아무리 우리가 정치인이 있더라도 그 뭐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사법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테러 현장을 에어 쌌습니다. 나도 언제 급한 일이라. 정말 이상하죠. 주위에 몇몇 유튜버들이 일이다. 촬영을 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게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그 아니 이걸 반대를 하더라도 사람을 그 살해하려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안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무리 자기 땅이 자 이제 또 블랙 마스크가 등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 여기는 민주당 당직자. 여기는 정보과 형사 또는 국정원들 따까리. 자, 블랙 마스크는 또 전화를 하죠. 10분간 영상에 노출된 전화를 하는 사람은 오직 블랙 마스크와 오경미 서장. 바로 두 명뿐이 없었습니다. 다들 수습하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블랙마스크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한 이유이죠. 계속 어딘가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종일관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 영상 돌리면 나왔습니까? 자, 뭔가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동그랗게 벽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벗어납니다.
아마도 뭔가 은폐를 하지 않았나. 물병이 보이죠, 물병. 생수병 같은 걸 잠그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이분이 서장입니다, 서장. 자, 블랙마스크가 경찰서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부산 강서 경찰서장 옹영미 서장과 자, 뭔가 이야기를 받았고 청소가 시작되죠. 한마디로 이 동그랗게 에워쌌던 이유가 이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리고 다 지워지니까 이제 다 비켜놨던 것이죠. 신기합니다. 자, 물청소가 끝나고 나서 블랙마스크와 자 오경미 서장이 이야기를 40초가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됩니다. 자, 오경미 서장, 블랙마스크 전화가 이제 통화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죠. 서장님, 뭐뭐뭐뭐뭐뭐뭐 야, 너 찍지 마.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누구냐, 너? 누구세요? 국정원 따까리입니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랑 관련해서 네. 국정원이 연관이 있더라. 책임이 있죠. 네. 테러를 관장, 관할하는.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상황을 통제, 억제,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경찰청과 씨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부산의대에서 서울대로 옮긴 것이 문제냐 아니냐 방어하는 상황까지 밀리면서 이게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테러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 관할 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지급제를 여쭤볼게요. 이 사건은 테러입니까? 이 사건은 테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테러 종합상황실과 대테러센터에서 바로 개입하게 된 것이죠. 테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9.11 테러부터.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태를 장악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총리실에 형식적으로 대테러센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2016년에 법을 만들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들리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하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직권상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었던 법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직접 담당하면은 너무 그 테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테러 잠재적 테러 위험인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총리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의 주관 관장 기관은 국정원이고 국가안보실이다.